그러면 한국 음식점이 어디가 좋은지 있고, 좋은 곳이 있고, 그런 것도 많이 알려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. 계기는 우선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왔는데, 지금은 이제 재밌어요, 신라인. 미국 처음 오면 누구나 다 고생하는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도 영어 전혀 못하고 여기 와갖고 어떻게 버스를 타는지도 모르고 홈스테이는 구했었는데 홈스테이에서 학교 가는 방법을 모르고 예, 그런 친구들 많더라고요. 예, 한 30분 걸릴 거를 그 방법을 몰라갖고 1시간, 2시간씩 걸리고 학교 끝나고 집에 갈때그 잠깐 딴 생각하다 보면 버스 정류장 놓쳐가지고 한 2시간씩 걸어가야 되고 예. 일단은 영어가 안 되니까 저도 걸어간 적몇번 있어요, 집까지. 그 문화가 틀리니까 처음에는 힘든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예, 근데 제가 느낀 건데 그 제가 있었던 그 전대학교가 좀 시골이라 한국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숄라인을 또 고르게 된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 사람이 다른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보다 이제 한국 인원이 좀 적다고 해서 왔는데도 한국 사람은 이제 어디든지 있으니까 저는 와서 느낀 게 없는데 아무리 찾아 다녀봐도 또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찾는 게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제 한국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뭐 정보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게 숄라인이 이제 딱 적당한 것 같아요. 한국 사람도 많이 없고 공부하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도움 받을 수 있는 한국 사람들도 적당히 만날 수 있고. 저 같은 경우에 요즘엔 한국 사람 찾아다녀요. 왜냐면 처음에 같이 왔을 때 있던 친구들은 이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다 한국에 직장 잡으러 돌아가고 저만 혼자 남았으니까 여기서 한국 사람 만날 기회가 그러니까 쉽게 만들지는 못해갖고 학교 내에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국 사람 한국말 어디서 들으면은 그 옆에 가갖고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떻게 말 한번 붙여볼까? 저는 지금 한국 사람 두 명이랑 같이 살거든요. 저까지 이제 세 명이서 같이 살고 있는데, 이제 그 친구들을 어떻게 처음 만났냐면은, 아마 꽤한 몇달 지났을 거예요. 한 5달, 6달 지났을 텐데, 그때 제가 홈스테이 했거든요. 근데 홈스테이 하는데,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. 이제 좋은 홈스테이 이제 사람들 만나면은 이제 더 재밌게 놀수 있고, 재밌게 지낼 수 있는데, 저는, 좀 그러지 못한 이제 미국 사람 가정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 가정이랑 이제 같이 지내갖고 좀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제 불편한 걸 느끼다 보니까 이제 한국 사람도 찾게 되고 한국 사람이랑 같이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저랑 나이 똑같은 사람 한명 만났는데 걔가 이제 돈 많이 주고 저도 도움 주고 그러다 보고 이제 같이 살다가 그냥 다른 한명 동생 한명 같이 살고 있는데.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건 한국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자라온 문화가 똑같으니까. 저 같은 경우에 같이 수업 듣는데 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가끔씩은 한국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어떻게 한국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한국어로 진짜 표현하고 싶은 것들 다 표현할 수 있을 텐데. 위로가 돼요, 위로가. 저한 번은 웃긴 일이, 제가 이제 여기 미국에 와서 자동차 사기는 좀 그렇고, 그래가 자전거를 한대 샀어요. 아직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, 옛날에 처음 숄라인 와갖고 자전거를 샀는데, 이게 펑크가 난 거예요, 자전거가. 앞바퀴가 펑크가 난 거예요. 근데, 집이 먼 거예요, 너무. 근데, 이제 버스들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면은, 앞에 자전거를 이렇게 싣잖아요. 그러면, 나도 싣고, 이제 너무 무거우니까, 이거 펑크가 났으니까 어떻게, 들고 갈 수가 없잖아요. 근데, 나도 싣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, 다른 사람들은, 이제 제 기억으로 본 거는, 어떻게 실어갖고 이렇게 앞에다가 이렇게 싣는 건데, 기억이 안 나고, 그냥,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이게 겁도 나고, 괜히. 그래갖고, 아마 한 시간 넘게 자전거 들고 갔어요, 집까지. 근데,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 친구 한명 만나고 같이,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막, 배우고.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. 이게 두려워요, 두려워. 한국에서는 그런 거한 번도 안 하잖아요. 그러니까. 만약에 똑같은 걸 한국에서 했었다면은 그나마 어떻게 하는지 아는데 그런 거 저도 여기 와서 처음 봤거든요.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거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. 그렇다고 또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물어봐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고. 그리고 뭐야.
이게 딱 미국에 처음 오면은 제일 힘들었던 게 먹는 거였어요, 먹는 거.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이제 뭐 햄버거 뭐 이런 거 충분히 먹을 수 있죠. 근데 이제 며칠 지나면은 금방 질려버리니까. 하고 제가 제일 돈 많이 받은 게 한국 사람들한테 음식, 한국 식당 어디 있는지, 한국 뭐 마켓 같은데. 네. 저도 김치 없으면 밥 못 먹거든요.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한국에서도 피자나 햄버거 전혀 안 먹었거든요. 근데 막상 여기 와갖고 김치 살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는 피자 햄버거 먹다가 지금은 그나마 좀 오래 있고 어느 정도 익숙해져갖고 요즘은 김치 만들어 먹어요. 저는 이제 한국 친구들 그나마 좀 사귀어갖고 저희 이제 식당 있잖아요. 그러면 한국 음식 서로 해갖고 와요. 그러면 한국 음식 서로 나눠 먹고 그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장소도 있으니까 서로 뭐 어서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있고 학교 가까이 한국 식당도 있으니까 가끔씩 사다 먹어요. 안 싸우면은 이제 차 타고 가서 음식 사다가 와서 같이 모여서 먹고 한국 사람들끼리 쉽게 모일 수 있고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군가 이제 한국 친구들 사이에 누가 힘들다 그러면 서로 모여가지고 이제 도와주고 뭐 쉽게 말하면은 누가 이제 이사한다 예. 이사한다 그러면은 다 모여가지고 가서 뭐 짐도 날라주고 이사가 엄청 힘들더라고요. 한국의 정문화란 게 있잖아요. 예. 진짜 그 이사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. 네, 다 같이 모여갖고 다 같이 모여서 하는데도 한 몇 시간 걸려요? 그 한 명 짐 옮기는데도 몇 시간 걸려요? 그 이 아파트에서 저 아파트 옮기는데도. 근데 저희 이제 세 명 모여서 사는데도 저희가 다른 데서 이사 온 거거든요. 근데도 진짜 이제 한국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도 오래 걸리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사 끝나고 서로 모여갖고 이제 밥 먹고 그러는데 꽤 이제 정도 느끼고 사람들이 이제 도와주니까 지금 그러면 한국인 세 명 같이 살고 네, 같이 두 명 같이 살고 네. 그 수업은 한국인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수업을 몇 개 들었는데 네. 이제 제가 제 이제 친구들 중에 이제 다른 학교 이제 이 주위에 다른 학교에 많이 다닌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 말로는 한국 사람이 진짜 많대요. 거의 한 지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는 정도 이 정도인데 저는 여기서 수업 들으면은 반에 한 만약에 20명이라고 치면은 한 한국 사람은 3명? 어떨 때는 제가 저번에 이제 들었던 수업은 한 명도 없었어요. 저 혼자 한국 사람이었을 정도로. 저도 한국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. 여기서 수업을 꽤 많이 들었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공 아닌 것도 교양 과목도 많이 들었는데 저랑 같이 수업 듣는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. 그래서 요즘은 정말로 한국 사람을 찾아다닌다니까요. 네. 어떻게 만날 기회가 있으면 만나면 정말 도움도 많이 되고 예. 편하죠. 예,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몰라가지고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. 몰라가지고 아쉬웠던 거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적응됐으니까 저랑 같은 위치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조금만 가르쳐주면 제가 했던 것보다 훨씬 편하게 미국 생활 할 수 있는데 그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제가 몰라서 못했던 거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싶더라고요. 네, 보통 그러죠. 근데 진짜 알려주고 싶어요. 왜냐하면 제가 그걸 다 겪었으니까 진짜 내가 처음 오셨어요. 그러면 이거 진짜 제 마음속으로는 이거 진짜 이 사람도 이제 겪을 텐데 막 그러면 이제 알려주고 싶고 이렇게 이 길 말고 이 길로 가면 더 편하다 그런 것도 알려주고 싶고 사소한 것까지 막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도움을 받았으니까